장사가 이제는 할머니의 천직이 됐다. 하도 먹고 살기 힘들으니까 이거를 해서 배워서 이거를 해라. 그래서 누가 가게를 준다고 해가지고 100원 받고 여다 주고. 할머니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긴 순대. 이 순대 덕분에 지난 40년간 남부럽지 않게 자식들을 키울 수 있었다고. 사람들의 허기진 뱃속 든든하게 채워주는 할머니표 왕순대. 크기도 맛도 일품 중에 일품. 거기다 등뼈 우려낸 국물에 왕순대 넣으면 보기만 해도 든든해진다. 푸짐한 순대국밥 한 그릇 대령이요. 할머니 정성 가득 담긴 따끈한 순대국밥 한 그릇에 할머니의 인심과 정이 더해지니 세상만사 근심 다 사라지고. 부족한 거 있으면 계속 갖다 주셔가지고 너무 인심 좋으시는 할머님이시라서 이거 또 주시래. 또 주셔. 간. 네, 감사합니다. 30년 넘었어. 동생같이 생각하고 하니까 또 더 잘 지내는 거지. 오래된 세월만큼이나 가족같은 단골 손님들과 한 잔.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훈훈한 저녁 풍경인데. 일주일이면 한 4일은 저녁에 한 대표씩 하셔. 그러면서 이제 노래를 분위기 흥겨워지자 노래가락 절로 나오고 할머니 신나셨네요. 언제까지 장사 계속 하실 거예요? 10년 더 해야지. 10년짜리 적금 넣어놨으니까. 네, 할머니 꼭 부자 되세요. 새해 명소로 유명한 경상북도 포항. 이곳에도 해맞이 등산객들 발길 잡는 할머니 맛집이 있으니 벌써 가게 들어서자마자 사람들 눈길 사로잡는 광경 펼쳐진다. 예술이야. 전통 저거다. 아이고, 전통 국수다. 하시는 솜씨가 아무나 못합니다. 보고 또 봐도 신기한 풍경 공개. 칼국수도 우리 할매가 만들면 남다르다. 포항 일대에서 통 큰 손맛으로 소문난 이연희 할머니. 연세가 얼마나 되셨다고 하셨죠? 90. 힘드시진 않으셔요? 경청이 펄펄하다 칼. 무려 10인분이 넘는 양을 한 번에 만드는 만큼 그 크기 한번 어마어마한데. 70년간 하루도 고르지 않고 이 자리에서 반죽을 밀어오셨다고. 오랜 내공이 빚어낸 할머니의 숙련된 솜씨. 한석봉 어머니가 울고 갈 손놀림이다. 어떻게 얇게 잘 써세요. 타고났죠. 이보다 더 정확할 순 없다. 기계보다 더 일정한 할머니표 면발. 할머니의 손칼국수 인생을 보여주는 토마. 할머니의 오래된 친구인 셈. 떨어졌어요. 많이 썰어서 이렇게 파인 거예요? 그렇지. 안 그런 말. 요랬는데. 17살 때부터 칼국수를 만들어왔다는 할머니. 70년을 넘게 만들어온 칼국수다 보니 그 철학 역시 남다르시다. 기계로 안 하세요? 힘드신데. 맛있게 하려고. 왜 더 맛있어요, 손으로 하는 게? 할머니? 모르지. 전문가인데 물어봐야 되지. 할머니와 함께 칼국수 인생을 살아가는 분이 있으니 바로 딸 황의생 할머니. 나이 지긋한 모녀의 칼국수 사랑 대단하다. 밥만 지으라 그래도 할머니가 애들 나와가지고 자꾸 내가 믿고만 내가 믿고만 하고 자꾸 하신다. 할머니의 손에서 태어난 면발. 쫄깃하게 한번 삶은 후 육수와 만나면 비로소 먹음직스러운 칼국수로 완성. 담백하면서도 시원한 육수에 늘씬하고 탱글탱글한 검은콩 면발의 환상적인 조합. 군침이 절로 넘어간다. 기다리고 기다리는 할머니표 손칼국수 대령이요. 식기도 전에 먼저 한입. 뜨끈한 국물에 면발까지 입에 넣으니 꽁꽁 얼었던 온몸이 순식간에 사르르르. 대체 맛이 어떠신가요? 구수하기도 하면서 쫄깃쫄깃한 맛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연세에 우러나는 맛이 아니겠나 이렇게 봅니다.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잘 먹겠습니다. 덕담 한 말씀만 해주세요. 점들 수해가 욕 받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겨울이면 아름다운 석양 자랑하는 강원도 오대산. 이맘때쯤이면 특히 생각나는 할머니 손맛이 있으니 그리운 맛 찾아오는데 거리가 대수리야. 먼 길마다 안고 찾아온 손님들 푸근한 인상으로 반갑게 맞아주는 이분 바로 홍금선 할머니다. 겨울에 특히 생각난다는 이 집 할머니의 대표 메뉴 바로 곤드레밥. 7월 8월